a 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wamped on a busy street, now it's feeling like a clam. Already on the edge, there's a tear on the rise. The tower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 and drift in the sky. 이게 나이가 20살 후반대 되면은 퇴행성이 더 진행한대요.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생각보다 빨리 퇴행성이 진행되더라고. 난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 지형이 지금 22살이니까 내가 지금 19살이고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g on the play. 안녕하세요, 찌빼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겨우내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상해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쪽에 이제 퇴근박 비슷하게 좀 늦은 시간에 나왔어요.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와가지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땅이 다 녹아서 질척질척하네요. 오늘은 여기 인도 편하게 인도길 따라가는 백패킹 왔고요. 이 정상 부근에 팔공장에서 야경 감상하면서 하룻밤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이게 안 좋아. 땅이 짚어버리는 게 맞아. 딱 지금 시즌이 지금은 이제 제일 짚어버릴 게 있어. 춥기는 추우면서 또 오르다 보면 또 더워. 얼음도 절로 갔는데 맞아. 눈도 없고 뭔가 새싹도 없고 약간 맞아. 좀 애매한 시즌이지. 여기서 좀 더 지나서 이제 꽃이 좀 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패킹 비수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백패킹의 비수기는 여름이야. 여름. 여름에는 계곡이 있지. 여름에는 못 다니지. 계곡도 계곡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올해는 좀 숨겨진 계곡을 발굴해서 가야 될 텐데. 저도 데려가세요. 좀 예쁜 짓 하면 되고 갈게요. 그 숨겨진 계곡 좀 내려가세요. 신발에 초코 코팅이 됐습니다. 초콜릿 코팅. 날이 따뜻해져서 땅이 지쳐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이거 생각했으면 딴 데 갔을 텐데, 그지? 나오기 전에 저한테 자전거 코스로 여기 알려줬거든요. 지금 이 질풍거리 이따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라고. 형님 그 전자는 웃음 뒤에는 약간 뭔가 악마성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정도는 노력해야지 이제 새내기 유튜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그 정도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는 욕을 해야지. 아, 새내기는 그 차근차근 경계를 밟아가는 거랍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없다고 지금 얕보는 거예요? 신발 좀 닦고 가야 되겠다. 형, 지금 닦아도 소용 없어. 야, 안 해. 똑같아. 나중에 닦아. 야, 이해를. 아, 여기 자전거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 자전거 타고 진짜. 난 집에 갔다.
Détournement, le cœur revit. On oublie avant nos mécris dans nos nuits. Ses mains glissent entre son corps. C'est le해가 거의 다 져가지고 깜깜해졌어요. 일단 가다가 텐트 칠만한 데가 나오면은 그냥 텐트를 칠 생각입니다. 원래 목적지는 활공장까지가 생각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늦게 만나가지고 상인님하고 뭐 굳이 활공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적당한 데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하긴 한데 살짝 올라가 볼까?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뜻밖의 박쥐가 나올 수 있어. 그럴까? 한번 가볼까? 왠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좋은 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뷰는 있지만 텐트집 자리가 좀 많긴 한데 야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 뿌옇다. 네. 안개 속에 둘이 만나면 날씨는 항상 좋은 것 같아. 몰라 또 내 아침에 기적처럼 맑아질지도. 여기 근처에 여기쯤 치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저쪽에 가볼까? 여기? 여기는 뷰가 튀었는데 바람은 좀 부네. 저 텐트 칠만한 데가 좀 무조건 것 같아. 더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자고? 알겠어. 땅이 괜찮아? 땅? 어? 땅 괜찮아? 진흙 아니야? 아까 거기 밑에 괜찮았지 않았어? 밑에? 어, 내가 아까 텐트 시작을 했는데. 거기 군사지역이잖아. 아니, 여기 올라오던 길에 중간에. 아, 그 중간에? 잔디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거기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바람 너무 심한데 여기 자연스럽게 하긴 한데 거긴 바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될까? 어.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어. 근데 여기 바람 너무 심하게 분다. 와, 역시 활공장이라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여기 올라오던 길에 아주 좋지는 않아도 텐트 칠 만한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서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어디다 칠 거야? 맞나? 야, 웃지 마. 나 심각하다고 지금. 맞나? 아, 맞겠지? 아, 됐다. 아, 이런 클립도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디테일이. 요즘 보기 드문 클립이지. 오, 이거. 진정한 아웃도어는 어, 차이나 우한 스타일인데. 야, 혹시 우한에서 만든 텐트 아닌가 이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나. 큰일난다고. 아, 문이 기스름하게 되는구나. 응.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나 약간 지금 어 백패킹 초창기 때 그 느낌 좀 난다. 초창기 때 느낌. 뭔가 어 뭔가 예전의 그 향수가 좀 약간 느껴져. 예전의 향수? 어, 어 너무 좋은데 지금. 6년 전 텐트를 가져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아 너무 좋은데. 우리의 처절했던 흔적입니다. 이거 떨어지나? 네, 말린 다음에 쳐야겠다. 아, 어차피 또 내일 갈 때 또. 어, 어차피 갈 때. 텐트를 마주보고 마주보게 쳐놨어요. 오늘 먹을 거는 족발하고 순대하고 간단하게 가지고 왔고요. 발열 가방에 데워 먹을 겁니다. 발열 가방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는 아이템인데 너무 뜨겁게 안 데워도 되기 때문에 50g짜리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산 거야? 어? 뭐 산 거야? 이거? 발열 가방? 원래 있던 거 내가 선자령에 등장하고 비유로 안 등장했던 것 같은데 총총 같아. 족발보다 순대가 잘 데워져야 되잖아, 그지? 그치. 족발은 차례도 먹으니까. 어, 그렇게 먹나? 그럼 이것도 들어가? 응. 전투식량. 아, 전투식량? 어, 이것도 들어가. 독일군 전투식. 독일군?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오. 좀만 더 볼까? 여기 나오는 연기가 되게 몸에 안 좋대. 그래서 숨 안 쉬고 있어. 아, 내 텐트 안으로 다 들어왔어. 저기서.
이제 밥도 먹었고요. 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뿌옇긴 한데 그래도 좀 그냥 자기는 아쉬우니까 오늘은 너무 많이는 안 찍고 그냥 간단하게 타임랩스 한 컷 정도 뭐 그냥 찍어보려고 해요. 잘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깜깜한 거 했더니 뚜껑을 안 폈네요. 이제 잘 준비 다 했고요. 타임랩스는 다 찍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타임랩스 찍어놓고 걸어놓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릴게요. 잠은 아주 잘 잤고요. 이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까지 너무 잘 잔 것 같아요. 이제 안에 결론은 좀 꼈네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좀 비가 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밤중에 조금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긴 한데 결론도 좀 말릴 겸 문 좀 열어볼까요? 와, 눈이 왔네요. 눈이 조금 왔네. 상혜야, 잘 잤어? 눈 왔어. 비 온 거 아니었어? 눈이 조금 왔어. 지금도 조금씩. 날이 많이 흐리네. 진짜 나 비 온 줄 알았는데 새벽에. 춥다. 창문 열었더니 춥네요. 형. 이 텐트가 약간 좀 밖에 살라는 느낌이 강하네. 텐트 안에 잔다는 느낌보다. 삼계절 텐트야? 그냥 완전 삼계절. 다 좋은데. 텐트를 너무 일찍 가져 나왔네, 성급하게. 그러게. 한 1년 더 놔뒀어도 될 것 같은데. 기온은 어제밤 그대로 영하는 영도입니다. 영도. 이제 내려갈 준비할까? 그러시죠. 이제 슬슬 짐 싸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낭이 많이 젖었네. 커피 한 잔 마실까? 우모버 벗기 싫어. 나 입구덩이 하려고. 아, 내려갈 때도 입 벗기 싫어. 지금 벗었다가 다시 입고 있는 중이야.
물이 아직도 뜨거울까요, 과연? 선생님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주 꿀잠 잤어요. 일어났더니 잘 자더라고요, 새벽에. 포고랐어요? 잘 자더라고요. 역시 밖에 그 야외 체질인 것 같아요. 물 아직 따뜻하다. 아, 뜨거. 모닝 커피. 커피 믹스는 없어요, 혹시? 저 오늘도 이렇게 텐트의 소중함을 알고 갑니다. 밤에 추웠어? 추웠어. 저는 살짝 더웠었는데. 아, 진짜? 이게 텐트가 술 몇 시에 스커트가 떠 있고. 저 어제 지금 켜놓은 거야? 응. 어제 쯔페커님이 부띠를 안 줬으면은 저는 뜬 눈으로 방을 지새웠을 거예요. 밤에 발이 시려워가지고 계속 쪼였더라고요. 근데 나오니까 좋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 후회되는 시점입니다. 집에 있을 걸 그랬나. 그 한 겹 더 씌워서 그런가? 고운 도시락. 한 겹 씌운 데다가 친한 안에 넣고자 했거든. 오, 역시 한 건 다 계획이 있구나. 아직 온기는 남아있네. 신나에서 풀이 엄청 많이 빠졌다. 털이 많이 빠졌어? 완전 박장됐어. 진짜 많이 빠졌어. 좀 춥더라. 고통의 시간인가. 아이씨. 드론이 산 위에 걸린 것 같아요. 일로 쭉 가면 나올 것 같아.
여기 이거지 위에 거. 밑에 거야? 아니 위에가 홈. 여기가 홈. 기체는 여기 있는 거야? 응? 아니 이거 빨간 게 나. 어 이건 뭐야 이 밑에? 그 기체. 이 기체야? 응. 형 그럼 위가 아니라 밑에 아니야? 아니 우리가 여기서 왔거든? 아까 여기 있었거든 빨간 게? 좀 이상한데? 아 나도 이거 지도를 좀 크게 한번 봐볼래? 지금 이 Find My 드론으로 켰거든? 파란색이 나고 빨간색이 드론이야? 파란색이 드론이네. 응. 어? 지금 다른 앱을 다른 기능을 켰어 내가 앱에서. 아 그럼 이 위에 있다는 거네? 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네 지금. 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형 왜 드론을 날려먹고 그래? 어? 혼자 죽는 거 아닌데? 와 이거 신발이 진흙이 다 얼어붙었어 바닥에. 와 이거 어떡하지? 우와 멋있다. 아까 그렇게 발 닦고 있더니 나는 멀쩡한데? 네, 현재 시간 한 9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한 4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좀 불어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좀 거쳐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보통인데 날 좀 새벽에 눈 오고 흐렸는데 지금 좀 해가 나면서 날이 좀 개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가는 길에 그 좀 냉면집이 있더라고요. 냉면집 가서 좀 아침 겸 냉면 먹고 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편하게 인도길 걸어가지고 다 내려왔고요. 아 지금 내려가서 냉면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eglio che immagina il sole che tramonta già, il mare d'una vela che è già gonfiata.걔한테 물리는 거 아니겠지? 내가 금융 보든 TV를 많이 봐서 애를 다루는 방법을 좀 알아. 강아지가 이렇게 하품을 한다는 거는 우리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또 강아지가 있을 때는 무릎을 한쪽으로 꿇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무릎을, 아, 무릎을 이쪽으로 꿇고. 형, 나 좀 찍어줘봐요. 형, 내가 봤다니까? 가격, 별 관심 없는 듯. 아, 지금,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아이고. 좀 더 봐야겠다. TV 좀 더 봐야겠어. 오케이 마.